구로구는 서울시에서 중국 동포와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은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외국 이주자들의 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 요소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주민들이 이런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동장이 주민과 함께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을 청소. 오늘은 동장 대신 구청장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을 대청소 후 본격적인 대화 자리에서 주민들은 그동안 담아두었던 불편을 쏟아냅니다. 주민들의 레이더에 걸려든 건 쓰레기 무단투기입니다. 특히 중국 동포들의 무단투기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던장 리셔뒀다고 이 그 건물에서 10m, 2m 이내는 안 지킨다고 해갖고 막 버려요. 이에 주민들은 감시 카메라 추가 설치를 요구했고 구청장은 효율성을 고려해 감시 요원 투입을 제안했습니다. CCTV로 무단 투기를 단속해서 벌금 매기는 거는 거의 100명에 한 명도 찾기 어렵습니다. 동포 단속반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서로 단속하고. 학부모와의 만남에서는 이주 외국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거주를 한다면은 일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고 그게 다 공평하게 나눠진다면 어느 한국 자녀가 역차별을 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구로구 내에서 모두가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다문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성구청장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아닌 특정 교육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53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으면 적게 투입된 건 아니거든요. 어떤 학생이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국제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내년부터 보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난달 초부터 구로군의 각동을 돌며 진행된 일일 동장 행사. 구청장을 직접 대면해 의견을 전한 만큼 불편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청장이 오시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러고 말씀드린 거죠. 작은 일이지만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성과고요. 이번 일일 동장 행사를 통해 접수한 주민 건의 사항은 약 280여 건. 구로구는 담당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해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